법적인 소송도 좀 있어 보이고요. 관제라고 하죠. 제가요? 지금 별일 없으면 금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거고. 참 이 신의 기운이 정말 많아요. 예. 자기 자체가. 그리고 승씨가 조씨라고요? 네. 친정어머니는? 문씨요. 남편 문씨요. 남편 문씨. 애들은 성씨가 뭐예요? 신씨요. 평산신씨. 정말 다 그 성씨들 그분들이 굉장히 강한 집안들입니다. 이 신의 기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친정어머니 쪽, 친정 쪽에가 굉장히 그러니까 옛말로 치면 보살님 만신들이 계셔야 되는 게 친정어머니 쪽이에요. 예, 있었대요. 그런 곳에 집안에 계신 자손들이 조상들을 잘 안 모시고 살면 풍파가 많아요. 그건 아마 본인도 많이 겪고 사실 거니까. 뭔가 궁금해서 왔지만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오늘 뭐 몇 분들 내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촬영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구태해야 됩니다. 멋진 조상한테 공 좀 드리세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너한테는 해줄게요. 먼저 얘기할게요. 빌고 살아요. 빌고 살아는 게 무당인 나도 신을 모시고 있지만 나도 내구슬합니다. 왜 하겠어요? 간단해요. 하면 좋으니까. 내가 좋으면 내 형제간들이 좋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신도들도 좋거든요. 그 차원에서 나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 그걸 먼저 권해주고 싶어서. 뭐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거예요. 제 신명 무당 팔자라고 하는데 가야 되는 건지 정말 불리는 건지 식감을 센 건 아는데 봐요. 30대 중반부터 제대로 후들렸어요. 예. 우리 기주님이 지금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가려고 그래요? 좀 많이 아파요. 지금 계속 자기도 병원... 아프고 아이도 안 좋고 아이 본인이 데리고 있어요? 네. 몇 살? 20살이죠. 양띠. 12월 7일 음력. 문서가 지금 그 문서가 신의 문서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다섯 개. 다섯 개라는 건 다섯 분이라는 거거든요. 신이요? 열두 신령님이 다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주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 분이 주장으로 계시고요. 두 세 분이 누군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겠지, 첫 번째로. 지금 만나는 사람 몇 살이에요? 72년 음력 11월 16일. 고기도 박수네. 예,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거야. 예, 예. 신의 기운 그쪽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는 거고 그 친구가 많이 의지가 되는데 제가? 예, 예, 그래요. 많이 도움도 줄 것이고 근데 그 친구도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건 없어요. 근데 선생님 그 사람이 병술일주예요? 아니면은 정해일주예요? 이게 동지딸이니까? 아니 이게 만세력을 들어가 보니까 야 자식을 선택해요 안 해요에 따라 이게 완전히 일주가 달라져요. 틀려지죠. 근데 모르겠어요. 밤 11시 40분에 태어났다는데 정해일주인지 병술일주인지 병술 쪽이 맞을걸요? 그쵸 병술이 맞죠. 병술 쪽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죠?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병술이죠. 저도 그걸로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인연 짓고 있는 친구는 분명히 신가물이긴 하지만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이주님이 이 길을 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같이 기도가지고 짐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부양해 줄 사람, 보필해 줄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 이해가요? 네네. 왜냐하면 불릴 그분 아니거든. 아 이분은? 저는 불리는 거예요? 정말 불려야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선생님 제가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작년에 신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TV 같은 데 나가가지고? 아니 부당 가서 제가 했어요. 무료로 한 게 아니라 내 정식 아 가리공판을 받아왔단 네, 말이죠? 네. 하든 이제 어딜 가든 이제 신의 제자라 해서 도대체가 했는데 제가 화경으로 봤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정말 맞는 거죠. 그래요. 그렇고 제가 내가 그 저기 부모님 저 방문 안 했죠. 조금 틈으로 보였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당이 왜 무당 찾아왔냐고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신이 보이고 신이 계시는 게 보이니까는 무당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테스트를 받은 이후로 다니면 이제 계속 그런 뭐 법당에 테스트를 보니까.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더더욱 지금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알아요? 그 테스트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신을 어찌됐든 다 부른 거야. 본인의 환경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이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지. 그게 어찌됐든 그분들이 와서 본인을 다 건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더 지금 못 견디는 거지. 몸적으로, 왜? 그리고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있으니까 자꾸 아픈 거고. 아랫돌이 정말 조심해요. 첫 번째 거기 절단내기가 생겼어요. 여기요? 그래서 제가 하혈도 했고 사실 이게 뭐냐면 드러낸다 소리도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도 갔는데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코코 근데 쑤시는 게 그거는 병원에서는 의술로 얘기하는 거고 본인의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신이 때릴 때는 정말 무섭게 때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성한 데가 없으니까 벌전을 맞는 건지 몸으로 치는 건지 눕혀버리는 건지 3년 전부터 되게 힘들어진다. 3년 전이요? 그리고 금년부터 정말 본인은 정말 잘, 나는 그래요. 살려면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제가 살려면 왜냐하면 애길이구나. 정말 본인 금년부터 정말 세게 맞을 거거든. 내리 3년을. 어떻게 견딜 거야? 그래서 작년에 신테스트 받을 때도 선생님이 너 기려야 내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올해인데 하고 나서 제가 이게 진짜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느낌상 이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러 온 건데 가야 되는 거 맞죠, 스님? 선생복도 없어요. 저요? 왜냐면 너가 그만큼 까칠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 그 말이 뭐냐면은 내림이야 해줄 사람들이야 많겠지. 본인이 안 쫓아간다고. 선생님들을요? 그리고 같이 있는 친구가 이러네 저러네 또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지금 인연 짓고 있는 친구가 아는 남자분이요? 소리를 그렇게 할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글쎄 본인이 선생을 선택을 안할것 같아. 그럼 누가 선택했으니? 아니 그러니까 선생들하고의 인연이 길지가 않다는 거지. 이해가요? 내림이야 누가 해줘도 신선생이 그래서 어떤 되겠지. 선생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본향이 어디예요? 고향. 아버지 고향이 아버지는 어디예요? 충청도, 어머니도 충청도예요. 근데 제가 신을 애들 아빠는? 애기 아빠는? 평산신 씨요? 거기는 황해도 이북, 어머니는 이북, 아버님은 경상도 쪽이라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장군신을 불렀을 때 제가 이순신이라고 호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두산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백두산은 또 북쪽이잖아요, 스님. 그래서 이게 뭔 의미인가. 맞대요, 그분이? 어떤 거요? 그분이 맞냐고요. 어떤 분이냐고요? 본인이 가리공판 이순신이요? 잡을 때, 그분이 맞느냐고요. 그때는 장군, 선녀, 보살, 이거 쪽진 할머니, 꽃가신 할머니, 장군님, 할아버지, 동자, 작두, 별상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집 이제 그 다음날 집에서 3일 동안 이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그 장군을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 장군님이잖아. 그런 분 당연히 본인한테는 오셔요, 지금. 그리고 철저하게 장군 주력이고 대감 주력이에요, 본인은. 물론 할머니들도 계시지. 근데 앞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장 장군에서 움직이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분조분 얘기하지만 술 한잔 들어가면은 뭐 지금 몸만 봐도 조금 덜하겠지. 술 한잔 들어가면 자네는 자기는 1818이 입에 달고 살아야 돼. 18, 18요? 성격도 지랄같이 되고. 그게 뭐냐면은 벌써 와서 앉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짜는 거못 보고 네, 맞아요. 정말 별것도 이런 걸못 봐. 이게 술을 정말 본인은 좀 멀리 좀 해야 돼. 저는 술은 안 먹어요, 선생님. 솔직히 술은 거의 안 먹는데 좀 남자들이 이렇게 꼬짝꼬짝 하면은 가소로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가짜 내가 한다니까. 아, 장군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그 들어요. 남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그분들이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분이 주장이고 두 분이 또 계신다고 총내한 다섯 분 봤다고 그랬잖아. 저기 뭐 쪽진 할머니 계시고 작두도 있고 동자도 있고 선녀도 있고 장군도 있고. 그렇게 많네. 쪽진 할머니 2명, 장군, 선녀, 동자.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내림받을 때 그때 제대로 오시는 거고, 가리공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네는 자기는 가리공판을 하는 날 바로 이어서 자네는 신부 들어갔어야 아, 그날 하던 날이요? 돼. 왜냐하면 불러놓고 본인이 경험해놓고 아직도 그걸 갖다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몸으로 때려야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20살짜리 그래도 착하다.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요번에 고3인데 어떻게 입시 운은 있겠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19살이면 그 잔나비띠 해야 되잖아. 제가 왜냐하면은 12월 29일날 태어났어요, 양력. 그래서 아, 병원에서 그러니까. 애매한 나이라고 해서 2004년생으로 올려주겠다 한 거죠. 왜 대학을 걱정해? 못 갈까 봐. 미술하는데 갈수 있을런지. 거의 학교도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자기한테 워신 신령님들 몫이겠지. 첫 번째로 신을 모시고 그러게 되면 아마 자손부터 성부를 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 애기도 또 그런 끼가 있다고 하시길래. 봐, 어디 가겠어? 파,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거야. 네가 낫잖아. 무당 돼야 될 네가 낫잖아. 그 급이 어디 가겠어? 난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 밑으로 자손이 없어서. 난 결혼을 하려다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해 그게. 선생님, 저는 이제 그 남자분은 이상하게 내 느낌에, 나는 남자를 안 좋아해요, 솔직히. 관심도 없는데. 먼저 막 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에는, 아, 위에서 붙여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밤에도 산으로 둘러 멀리 지방도 하다못해 뭐 가까운 서울 살잖아. 인왕산을 기도를 가도 짐이라도 들어주고 뭐 바쁜 가방이라도 사람이라. 그런 보필해 줄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이혼남이라 들었는데, 가정이 있나요? 자기가 극복이 없어. 느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차후적인 가정은 있어. 이 남자 가정 있어요? 이혼남 아니에요? 서류를 썼지는 않은 것 같고 썼어도 같이 있죠. 제 느낌에도 지금 그래서, 제 촉이 후보하러 또 밝혀내. 빠르다 보니까. 후보하러 밝혀내. 금방 알게 될 거. 본인이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뭘 그걸 밝혀낼 필요가 뭐 그래서 있어.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근데 난, 그 친구가 분명히 본인이 이 길을 가게 되면 녹록하지 않은 길이야. 그리고 비용이라는 게또 많이 드는 길이고. 어찌됐든 싫든 좋든 도움은 그쪽에서 받아야 될 제가요? 거야. 근데 거기 나,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건 뭐겠어. 그 친구한테 채워들 그냥 와이프한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지. 그게 꼭 여자 쪽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을 보고 그 친구가 왜 끌렸었겠어? 그 사람, 본인도 그 사람을 봤을 때 싫지 않았을 거라고. 강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유유상종 끼리끼리 붙는 거야. 그 사람도 절 좋아해요? 남자라면 자기 같은 사람 안 좋아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한테 지금 투자한 게 있거든요, 돈이. 남편은 이돈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이제. 돈도 돈이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영 없지 않아 하나 있겠지만 근데 내가 물어볼게. 지금 그 사람이 나빠 괘씸하고 미워? 아니, 아니잖아. 좋아요. 아니잖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뭐냐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인연이라는 게된 거야. 악연이라고 보지. 그러니까 내가 왜 본인의 지금 마음 심정을 물어봤냐면 본인한테 와 계신 어른들의 그 마음이거든. 미움은 벌써 내쳐. 이해가? 내친다는 건 꼴도 보기 싫고 전화 통화도 하기 싫고 그냥 사유나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본인한테 와 계신 신명에서 분명히 쓸모가 있거든. 그래서 붙여놓고 그래서 밉지 않은 거야. 원래 남신들이 주장이면 옆에 남자 못 오게 하거든. 맞아요, 선생님. 응? 제가 그래서 남자 관심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나에 대한 뭐 관심도 없는데, 한번본 사람인데, 불쌍하고 끌리더라고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래갖고 막 내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게 인연이 되려니까 두 번째 만나게 됐는데, 어려워서 내가 먼저 돈을 준 거예요. 달라고 한 소리도 아닌데. 내가, 보살 맞잖아.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막 주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안 됐더라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금전이 됐건 뭐가 됐건 쉬운 말로 자기도 도움을 받을 거야 그 아, 친구한테. 저도.
사기꾼은 아니죠. 니한테 사기쳤다 뒤져. 그렇죠. 근데 자꾸 여자가 있을 거라는. 그건 뭐냐면 그 복을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남자 복 없는 거 알았어요. 언니요 평생 그 복 없어. 뭘 아냐요? 아예 없는 나도 있는데. 그래도 지는 어찌됐든 한번 다녀와가지고 20살짜리 아들이라도 있지 뭐. 더 슬퍼요, 쌤이. 아예 안 한만 못하지. 새끼 나갖고 새끼 가슴 아프게 하고. 거봐, 거봐. 해본 사람들은 그런 후회라도 해보잖아. 우린 그려보지도 못해. 선생님 이 남자 가정 있는 남자예요? 가정 있게 나와. 그러니까 본인이 다 가질까봐 그런 인연을 안 주셔. 가정 있죠. 그걸 티 내면은 어째 내 느낌상 그래. 근데 티를 내면 왜냐면 신에서도 그 사람이 인연이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야. 거기서 사람? 우리 그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쓰면은 다리 아프니까 앉고 싶어. 앉으면 눕고 싶잖아.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야. 본인도 어찌됐든 옆에 계속 있어. 살고 싶겠지. 그러니까 난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 신은 자기만 봤으면 좋겠어. 모든 신령님들은 그래. 예수님도 오직 나만 믿으라고 그러시잖아.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하물며 우리 신령님들은 더해. 왜 내 자손이고 내 새끼가 저놈을 볼 시간이 어딨어. 새끼도 보지 말래. 나만 보래. 그건 내가 다 해줄 거니까. 근데 그런 인연을 갖다가 같이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그거를 갖다 해주겠어? 생각을 해봐. 것 같아요. 뺏어갈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네가 잘해. 가지려고 하지 마. 그렇죠. 평생 가지려고 욕심내지 마. 그거는 있잖아요. 본인이 더 잘 알잖아. 이제까지 우리가 그래도 나하고 동갑이라며 52년 살아오면서 내가 마음 주면은 마음 준 사람들은 다 떠나. 그게 부모가 됐건 형제가 됐건 인연이 됐건 가지려고 하지 마. 그냥 다 시절 인연이네 이리 생각하고 살아. 이 사람은 오래 갈 것 같아요? 본인 자리 잡고 막 이럴 때까지는 한동안 계속 있을걸. 아 떠나긴 떠나요. 또 헤어져요? 그 복 없다니까 바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본인이 이 길 들어서서 본인이 얼만큼 잘하냐에 딸린 거고 그 친구가 얼마나 자기를 뭐랄까 도와주고 어드베이스를 얼만큼 잘하는가 신념 있게 그게 중요한 거겠지. 처음에는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 하더라면 좀 요즘 반대를 하죠. 그 길 얼마나 힘든데. 근데 난 내가 안다. 거부할 수 있으면 해야 돼.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 네.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셔. 내 마음 속뜻은. 난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요. 내년보다 10년 후가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선생님이? 봐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 난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가 아니라 다음 생이 궁금해. 다음 생이란 게 나한테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내가 가는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면 거기를 빨리 가고 싶은 거야. 힘들어서. 알겠어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첩첩산 중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제 날 따뜻해지니까 괜찮아. 동상은 동상대로 걸려있고 무당 17년 그냥 한 거 아니야. 저쪽 방에 보면 또 부처님들도 계셔. 그러니까 무자를 비닐을 쓰고 있는 거는 금년 연초에 한번 빡 밀었거든. 뭐 마음가짐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여서.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고 아파. 무당이 됐는데도 아파요, 선생님 몸이? 내 스스로 아니 몸은 안 아파. 마음이? 몸은 이제 늙어가니까 내 부산에도 법당이 있고 막 여기저기 기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회복이 늦잖아요. 그 전에는 뭐 강원도 같은데 기도 갔다 오면 30분만 잠깐 누워 있으면 컨디션이 회복이 됐는데 이제 50 넘어가니까 그것도 안 돼. 사실 제가 지금 계속 병원에 들락달락 하는데 병명은 없고 아프고. 저기 고민하지 말고요. 2월 영동달이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제가 신테이스 받은 선생님한테 하면 되나요? 그건 본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요? 아니 그분이 생각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본인 직성대로 가서 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그분들 뜻이거든. 그분들 뜻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가야 되는 사람 맞는 무조건. 거죠? 무조건. 내가 아까 자기 저쪽 문틈 사이로 보고 나서 내가 한마디가 그게 저 오늘의 점이에요. 내가 오늘 자기한테 해준 점은. 지금 우리 애기는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크게 없어요. 그리고 감사한 줄 알아. 아직까지는 아이까지는 건들지가 아니시니까. 아 애가 이상한 짓을 하면 자꾸 물을 떠다 놔요. 물 왜 떠다 놓겠어?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예전에 예사롭게 생각 안 했는데 신테스트 선생님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야. 자기보다 강함은 강했지 신의 기운이 약하지 않아요. 이해가 저는 가면 잘 할 수 있죠. 난 그 말도 안 해줘. 왜요? 정말 힘든 길이야. 아픈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언니 신령님들 찾고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달린 거지. 근데 굵은 손님들은 많이 있겠다. 그리고 신령님들은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리고 본인 자체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잘 부린다 못 부린다 이거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가게를, 그러니까 술집 그런 걸 해요. 그걸로 풀 수는 없는 건지도. 한계가 됐잖아. 같이 병행하는 건 안 돼요? 아이고 됐다 그래. 그건 안 돼요? 내가 누구 사람을, 왜냐면 손님들이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사람을 직원을 쓰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라. 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하라고 왜 그래. 내가 그걸 속단을 못 하냐면은 모든 게 자기 신한테 와 계신 그분들의 뜻이 있을 거니까. 내 가게가 자꾸 하고 그러니까 자기 신령님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기했잖아. 이분들은 나만 보고 기도할 시간에 자기는 영업해야 되잖아. 정말 이 천호동 쪽에 이렇게 가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무당이 전국적으로 60만이야. 60만. 그러면 60만 중에 조금 이름 좀 걸고 간판 좀 걸고 좀 굿도 좀 이 좀 불린다는 말 좀 하는 사람이 몇 명? 1천 명도 안 돼. 0.00 몇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59만 그런 명들은 뭐 하실까? 그냥 그냥 가는 거지. 계속 기도하고 언젠가는 신령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안 죽이죠 신령님들이. 많은 곳에 은평구에도 무당집 많아. 구산동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도 많고 연신내 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녁에 불 켜 있는 집이 있고 무당집이 불 꺼진 집. 그 사람들은 뭐 어디 왜 꺼졌는 줄 알아? 일하러 가는 거지. 불 꺼진 무당집이 천호동 쪽에도 가면 엄청 많아. 이유는 딱 하나. 먹고 살라니까 일은 잘 한다니까. 근데 그런 고비 넘기고 가야지 지 이름 좀 날리고 불린 막말로 불린다 소리 나오는 거지.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 신령님들이 그걸 허락하실지 그건 저모로 내가 못 본다는 거지. 그건 자기한테 와 계신 신령님들 그분들이 선택인 거지. 이해가요? 정말 본인이 저 하고 싶어 하면은 원하는 분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그분들 뜻에 맞춰서 살아봐. 그것도 허락해 주셨지도 누가 알아. 전 빨리 받을수록 좋다고 했으니. 장기는 그냥 얘기했잖아. 신테스트 하고 나서 본인은 했어요. 바로 했었어야 된다고. 그거 하기로 했는데 제가 3일 동안 이제 접신 되면서 이게 또 사람으로 이제 변하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아기가 원하지 않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도 뭐 안 막히고 몸으로 확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드러낸다 소리 나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뭘 못해. 빨리 좋은 선생님 찾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신받으면 되지. 모셔야 되는 사람이야. 본인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거.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 3월 17일까지 본 사람 중에 다 이렇게 신을 모시고 들어온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뭐가 따라왔어 선생님 지금. 뭐가가 어디니? 이유 없이 오신 분들 아니고 그리고 눈이 너무 뜨거워요. 신은, 신들은 모든 신령님들은 그래. 제대로 불려줄 자손들 해피는 왜 많고 많은 자손 중에 너겠어? 해피는 왜 나겠어? 그렇잖아.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구파발 소방서 알아요 혹시? 소방서 옆에 보면 조그맣게 보면은 지금은 협소한데 거기 선왕당이 있거든. 어머니가 서대문 영천에 그 옛날 영천이래 그 서대문에서 택시 타고 오다가 나를 그 선왕당 앞에서 택시에서 나를 낳았어. 7월 칠성날. 야 세다. 7월 칠성날. 사실 어제 꿈에 쓰님 제가 모르는 남자인데 성교를 하더라고요. 내 전화 자기 전화. 선생님 전화요. 내 전화니. 그건 별 의미 없는 꿈인가요? 설교? 아니 성 얘기 성교? 그건 굉장히 내가, 그건 굉장히 자기가 그거는 더 잘할 걸. 아니 그런 꿈 꿈 꿔봐서. 아 그래?
내가 옛날에 그 장사하고 막 그럴 때도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그런 꿈꾸고 나면 장사 되게 잘 됐을 텐데. 그래갖고 아 오늘 선생님이 박수인가 보다 그런 느낌은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솔직히 처음 꿔봤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신, 선생 예를 들어서 신을 내려줄 사람이 여자 같지는 않을 것 같아, 본인은. 얼마 그거. 전에도 꿈에 제가 제사상 같은 걸 차리는데 남자 4명이 들어오더라고. 3명인가 4명이 들어오는데 뭐 예를 들어 사가는 동쪽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걸 차릴지를 모르니까 남자가 막 도와주는데 한 남자가 자꾸 섹스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밖에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꿈도 꾸고. 바보, 그거 했으면 되게 좋은 꿈인데. 그거요? 응. 나중에 그거는 본인이 겪어야 될 거니까 미리 얘기해 줄게. 우리가 어쩔 때는 그런 무당들이 가끔 그런, 뭐 작은 아버지가 막, 뭐 그런 성행이, 작은 아버지하고 뭐 했다는 그 성행이 했다는 막 그런 꿈을 꾸고,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표식을 줘자. 예를 들어서 작은 아버지나, 그러니까 조상신이 제대로 남신이 들어온다. 아, 그런 그런 의미요? 식으로 꾸며도 그렇게. 근데 그게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그렇게 알려도 주시지만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알아들이면 큰 선물을 주셔. 좋은 일을 꼭 생겨 만들어 주셔. 깃발에 노란 깃발, 빨간 깃발 뽑고 그냥 하루빨리 무당 받으세요. 가세요. 그게 알겠습니다. 답이야.